폐하,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고 했건만. 그래, 무슨 말씀을 드리시려고? 이 결혼은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타브리아에게 이득이 될지도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국력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국력 손실이라. 재미있는 말이네. 계속해봐. 이대로 솔레이의 동의 없이 결혼이 진행된다면 솔레이와의 외교적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에덴 국가 전체에 파벌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덴 국가들 사이에서 파벌 문제가 발생한다면 외부 세력에 맞설 때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타브리아의 군사력을 잘 알지 않나?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군사력이 지금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황제로서 위험이 될 씨앗을 방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허. 저, 그리고 음? 구원자의 의견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가 불행해지는 선택은 저로서는 하고 싶지 않아서. 구원자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제가 처한 상황을 꿰뚫어보고 저를 향한 호의로 저를 위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구원자의 그런 점을 굉장히 사랑스럽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제가 결혼한다면 그건 사랑에 의한 결혼이므로 제가 사랑하는 그의 행복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알았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도 더는 고집부리지 않으마. 구원자, 이제 해방이다. 대제 폐하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결혼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대가 원한다면 청혼도 약혼도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대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어. 구원자, 나도 없던 일이 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날 구하기 위해 나섰던 자는 그대가 처음이었으니까. 언제나 누군가를 구해야만 했던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기댄다는 선택이 없었다. 하지만 그대가 날 지키려고 행인들 앞에 나섰을 때 나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느껴버렸지. 그리고 단호한 표정으로 두려움 없이 내 앞에 선 그대의 모습에 가슴이 뛰어서 그대의 청혼을 없던 일로 하고 싶지 않았다. 잠깐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포옹이라니. 이건 너무 빠르지 않은가? 그런 거라면 이번만 봐주겠다. 구원자, 이제 우리가 나갈 차례야. 그런가? 역시 이디스군. 안목이 좋아. 설마 내가 이렇게 갑옷이 아닌 드레스를 입고 결혼하게 될 줄이야. 그대 덕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하게 되는 건가? 좋아. 이제 가보자. 우리가 같이 걸을 길을. 언니가 결혼하다니, 이런 날이 다 오네요. 실수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지기도 하는군요. 뭐, 주말 부부로 지내는 건 별로지만 딸들이 언제나 내 말을 잘 들었나 싶기도 하고. 야, 이디스. 너 설마 우냐? 아니거든요. 어떤 시련 앞에서도
그대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맹세하겠어. 얍. 그래, 무슨 일이지?